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결국 환경과 선택이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뭐 뜻이란 건 뭐예요?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결국은 유전자는 내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아, 유전자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파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파. 전자파가 우리 몸에 나쁘다 라는 말은 결국 전자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파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뭐예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어디서 나오는 전자파? 핸드폰. 그거는 낭설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정설로 됐습니다. 그래서 UN의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그거를 공식화해서 이 핸드폰 사용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예요? 한 뼘은 거리를 두고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하지 말라. 왜? 핸드폰에서 이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전자파는 어떤 데서 나와요? 전자파라는 것은요, 모든 전기 제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언제 나와요? 네, 전기가 통하면 전자파가 나와요. 어떤 물질이든지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는 그 물체로부터 뭐가 나와? 전자파가 나옵니다. 파라는 것은 우리가 파동인데 그 파동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전기. 전기라는 에너지도 결국은 뭐예요?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파 그러잖아요. 그게 전기 에너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예, 소리만 크게 나도 어떻게 돼? 유리창 깨질 수 있어요. 소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죠? 그 소리가 꽉! 하고 나면 왜 유리창이 깨져요? 파 때문에 깨어져요. 무슨 파? 음파. 그래서 음파가 너무 커서 충격적일 때 그거를 충격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꽝 하고 폭탄이 어디서 터졌다. 그러면 지진도 힘이 무슨 파예요? 그게 지진파 또는 충격파입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꺼져 있지만은 꺼져 있는 데서는 전자파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지금 이 컴퓨터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흔히들 얘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조심하라. 왜 그래요? 마이크로웨이브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예요. 왜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느냐 하면, 마이크로란 말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거 들여다보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스코프. 그걸 현미경이라고 그래요. 스코프는 경이거든.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는 전기가 통할 때 마이크로 아주 작은 파동에 전자파가 나온다. 그 전자파가 그 열을 발생하고 그래서 물도 데우고 음식도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전자파 중에서 암을 가장 잘 일으키는 게, 암을 일으키는 전자파란 말은 뭐냐면, 이 전자파가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변질되고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파는 어떤 파예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엑스레이. 엑스레이도 뭐의 일종이에요?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다 전자파예요. 태양광선도 뭐예요? 전자파야. 이게 전기예요. 햇빛이라는 게 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햇빛에서 전기를 전기를 낼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지붕에도, 우리 센터 지붕에 태양광, 전광판이 있어요. 그 햇빛을 받으면 전자파가 오죠. 태양으로부터. 그러면 그게 전기로 돼버려. 그래서 우리 쓰고 있어요, 지금. 그 태양광선도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파 중에 태양광선이라는 전자파 중에 우리 몸에 좋은 전자파도 있어요. 전자파로 해서 몽땅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좋은 전자파는 그건 어떤 전자파? 뭐라 그래요? 좋은 전자파는 참 좋아요. 이 좋은 전자파들은 반사하면 색깔이 나타나요. 엑스레이를 어디다 반사하면 색깔 안 나타나. 그런데 이 태양광선 중에 무슨 광선이라 그래요? 태양광선 중에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가 뭐예요? 볼 수 있는 광선이요. 광선은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그 광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광선이 반사가 되면, 반사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본래 빛에는 색깔이 없어. 그래서 그게 반사가 돼서 탁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눈이 그 주파수에 따라서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게,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빨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으로부터 보라색까지. 그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요? 파장구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빨간색, 이쪽 끝은 뭐요? 보라색. 어느 주파수가 더 빠를까? 빨간색이 빠른 주파수일까? 보라색이 빠른 주파수일까? 보라색이 빠른 겁니다. 빠른 주파수란 건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제일 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을 자색이라 그래. 그래서 보라색을 지난 보라색보다 더 조금 더 주파수가 빠르고 에너지가 더 센 광선을 무선선이라 불러요. 자외선이란 뭐예요? 보라색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라색 주파수보다 더 높아서. 근데 자외선이 되면 그게 무선선이 돼요. 방사선이 돼. 자외선부터 그 광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유전자 변질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아요. 아무런 해가 안 돼. 그런데 자외선으로 탁 지나가면 에너지가 더 세죠. 그러면 유전자에 손상을 미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도 생기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강색이 제일 주파수가 느리고 에너지가 약해요. 약해요. 근데 그거 빨강색보다 빨강색 바깥으로 더 내려가면 에너지가 더 약해지면 무선선이 돼요. 적외선이 되는 거죠. 적외선, 그 자외선도 색깔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 가시광선 아니죠. 적외선도 색깔 없어져요. 근데 적외선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게? 적외선이 있으면 열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깜깜한 온돌방에 들어가면 캄캄하죠. 그런데 그게 광선이 있다고. 온돌방이 뜨끈뜨끈하면 적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외선이 우리가 온도를 느낄 수는 있어도, 열을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으니까 깜깜하지만은 그 방 안에는 적외선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있고 어떻게 나쁜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모든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습니다. 뜻 중에 제일 좋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어떤 사랑?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선미. 예. 자, 여러분. 유전자가 알고 보니까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전자파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쭉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이 들어와도 피부 세포에 들어오면 피부 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피부 암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엑스레이 방사선을 많이 쬐면 어떻게 돼요? 방사선 때문에 엑스레이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 암 환자가 막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갑상선 암 환자가 후쿠시마 그 방사선 때문에. 자,
그래서 좋은 전자파는 아름다운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렇죠? 그리고 내 유전자에 아무런 해를 안 끼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전자파는 그러니까 다 나쁜 게 뭐예요? 아니라 좋은 파동도 있고 좋은 전자파도 있고 나쁜 전자파도 있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내면의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내면의 환경이 아주 좋았다가 점심 먹고 남편하고 싸웠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환경이 뭐예요? 휙 바뀝니다. 휙 바뀌면서 유전자가 아침 오전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뭐예요? 부부싸움 하고 난 뒤부터는 유전자가 팍팍팍 꺼져버려. 그렇다면 그 뜻에 따라서 즉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자파인데 결국 내 뜻에 따라서 전자파 내 몸을 흐르는 전자파가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의 몸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게요? 안 흐르고 있게요?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자파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환자가 정신없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살아있느냐, 이 환자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간호사들이 뭘 보고 알아요? 모니터 보면 돼요. 모니터. 벽에 붙어있는 모니터. 모니터에 뭐가 나와요? 전기가 흐르는 거. 그래서 여기 심장에 다 붙여서 모니터에 연결해 놓으면 심장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다.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심장이 뛰죠. 그래서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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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살아.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이게 없어져 전자파가 없어지고 일직선이 쭉 돼. 그때 이제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삐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와 이거 죽었다 막 그래 가지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있다 죽어 있다는 뭘로 결정이 돼요? 인간의 몸에 전자파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도 전기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죽는다니까. 삐! 하면 갔어요. 크게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 줄 몰라요. 전기 제품이요. 자, 그런데, 그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 인체를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아주 멋있는 말이죠. 생체 전자파.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오 electromagnetic wave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 생체 전자파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은 것을 심전도라고 불러. 뇌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찍은 것을 뭐예요? 뇌파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육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전기가 흐르고 있고, 내장에도 흐르고 있고, 콩팥에도 흐르고 있고, 배에도 흐르고 있고, 다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심장 또는 뇌 건강 상태를 알려고 뭐를 찍어요? 심장도 찍어요. 뇌파 찍어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자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전자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자파에는 좋은 전자파가 있고 뭐예요? 나쁜 전자파가 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건강이 나쁜 거예요? 어저께는 좋은 전자파가 흘렀는데 오늘 찍어보니까 뭐예요? 이게 나쁜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건강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내린 결론은 건강 상태는 무엇의 상태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유전자의 상태지. 내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의 상태는 결국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체 전자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냐, 나쁜 생체 전자파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를 탁 찍어봐요. 찍어보고, 아하. 6개월 전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찍어보니까 심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6개월 전에 찍었을 때 심전도는 정상이었어. 근데 지금 찍어보니까 비정상이야. 그러면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전자의 상태,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인가 나쁜 파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좋은 생체 전자파를 유지해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체 전자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뇌파, 생체 전자파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파가 뇌파. 그 다음에 뭐 뇌하고 심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전도입니다. 일단 뇌파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종류의 뇌파가 나와 있습니다. 베타파, 알파파, 시타파, 델타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델타파는 수면파입니다. 수면파. 저 델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막 졸려서 죽어요. 지금 잠은 안 돼. 운전 중에 잠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은 안 돼요. 큰일이야.
그런데도 델타파가 흐르면 어떻게?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잠도 우리 마음대로 못 잡니다. 우리가 나 지금 자면 안 돼. 그러면 안 잘 수 있고. 지금 자고 싶어. 그러면 탁 자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불면증 환자라는 거 없어지지. 그렇죠? 나 잘래. 그럼 금방 뭐야? 뇌파가 델타파가 돼버리고. 아, 그렇게 안 해.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어. 누군가가 결정을 해요. 너는 지금 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잠이 쏟아지는 거야. 자라는 거야, 지금. 왜? 지금 안 자면 문제가 심각해진대. 그래서 요즘 고속도로변에 뭐, 예? 졸음, 응? 심트 맨들어 앉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자고 안 자고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파가 흐를 건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부터 델타파. 시작. 그러면 델타파가 탁 되면. 그럼 지금부터 깨.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야. 그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어떤 외부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자들이 잘 알아요. 아, 여자들 흔히 가끔 가다 하는 말이죠. 어머머, 나 좀 봐. 언제 그런 소리 해요? 어머머, 내가 왜 이렇지? 어머머, 나 좀 봐. 그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닌데 막 이게 들어와.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또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정신이 뭐예요? 나갔나 봐.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가 되면 여러분 금방 회복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 델타파는 수면파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파 말고 이런 파가 있는데 이런 파는 체면파라고 그럽니다. 체면파. 체면파란 건 어떤 상태냐면 체면술에 걸렸는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자는 것 같아. 그러면서 체면술을 걸어준 사람의 말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안 자는 거야. 자는 사람은 델타파 같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몰라요. 뭐,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나 체면파는 다른 사람 말은 못 들어요. 근데 체면술을 걸어준 사람 말은 다 들어요. 수상하죠, 그렇죠? 수상하죠. 이 수상해요. 이게 아주 수상하죠. 기분 나빠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체면 걸리면 안 돼. 사람들 체면술사가 나타나가지고 자, 체면술 한번 걸려보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럼 10명 나와가지고 촉 하면 어떻게 돼요? 말똥말똥한 사람이 촉 하면 뭐 체면술 촉 하면 그래. 가죠. 신발 벗으세요. 그럼 다 신발 벗어요. 그럼 신발을 집어 드세요. 여러분 손에 집어든 것이 신발이 아니라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신발이 바이올린이요. 자, 지금부터 연주 시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발을 들고 막 이래. 체면이란 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그 체면술에 사람들이 걸리는 걸 보면 나의 생각, 내 뇌파를 지배하는 어떤 외부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체면술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4, 5년 전에 KBS에서 체면술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주 지성적으로 생긴 여성 한 분이 탁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체면술 탁 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체면술사가 준비됐던 생 마늘 한 접시를 가져와, 마늘 까가지고 가져왔어요. 생마늘을. 그, 이제, 그 여자 앞에 놓고, 방금 캘리포니아에서 직수입한 아몬드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그 여자가 생마늘을 짚고, 뭐라 그러게. 진짜 고소하네요. 여러분, 그럼 그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를 해요? 정신 나간 상태라고. 사람은요, 아차 하면 정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실이 현실을 잘못 판단해. 그 정신 나간 상태. 그럼 옆에서 보면 정신 나갔어. 예, 예. 너 정신 있니?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요? 알고 보면 꽂혀서 살아요, 다. 여러분이 이 병 걸린 게 다 뭐에 꽂혔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보면. 정신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암 걸렸구나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밤잠도 안 자고, 그렇죠? 막 꽂혀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면 낫습니다. 아시죠? 우리 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정신이란 게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 자식이 정신을 차린 것 같더니 최근에 와서 뭐요? 영 정신 나간 짓 하네. 이 정신이라는 게 중요해. 네.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최면파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파가 이 알파파라는 겁니다. 알파파. 이 알파파가 중요한 거예요. 알파파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예,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는 순식간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알파파를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알파파만 유지하면 유전자 회복은 저절로 돼요. 왜? 이 알파파가 좋은 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로 왜 베타파라는 거예요. 베타파. 알파파하고 베타파하고 다르죠, 그렇죠? 베타파를 보면 상당히 뭐예요? 날카롭습니다. 자, 베타파보다 알파파보다 이 베타파를 보니까 뭐해요? 한번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요즘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보여요? 알파파보다 베타파가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예? 까칠해? 예. 찔리겠어요. 그렇죠? 예. 까칠한 게. 이게 나쁜 파예요. 그런데 간간이 알파파 닮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알파파도 있으면서 이 까칠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까칠파하고 알파파하고 뒤범벅이 된 이런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베타파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변명이 많습니다. 스트레스파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또는 잡념파라고도 부릅니다.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생각을 하고 있으면 까칠해지는 순간이 있느냐 하면 또 뭐예요? 다음 순간에는 에이 괜찮을 거야. 아, 용서하지 뭐. 그러다가도 뭐예요? 갑자기 또 변해가지고 그 새끼를 용서해. 또 까칠해지는 거야.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이 알파파하고 이 좋은 파하고 나쁜 파가 막 교차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교차하는 거.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갈등. 갈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안 있어요? 아, 그게 스트레스의 갈등이. 근데,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해해서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것, 이런 베타파 상태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면 다 그렇지, 그래요.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면 다 그렇지만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암에 걸렸어. 그렇다면, 어디로 와야 돼? 알파파로 와야 돼. 네. 자. 이제 여기는 이 그림에는 없는데 감마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감마파는
여러분 뇌에 감마파가 생기면 이건 진짜 정신없어요. 네. 베타파는 가끔 가다가 뭐예요? 알파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마파가 되면 알파파는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정신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알파파가 싹 없어지면서 나의 판단력, 정상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20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뭐 아닌 순간이라 그래요. 제정신 아닌 순간.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게 있어야만 나를 알파파로 유지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가 버리면 이거는 이거는 체면파가 되고 베타파가 되고 감마파가 돼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이 감마파가 되면 마비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할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해버려요. 뭐? 테레비를 뭐요? 집어던진다든가 칼로 찌른다든가 그래놓고 나중에 정신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이랬지? 그때는 이미 쇠고랑 차고 있어.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결국 뭐에 달린 거예요? 강의를 자꾸 들어보니까 정신 차리면 낫게 돼 있고 정신 나가면 뭐예요? 유전자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마파까지 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기절이야. 여러분 중에 혹시 기절을 해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자 유전자는 선택이다. 감마파도 선택일까요?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감마파를 부려본 일이 있어. 이상구 박사라고 뭐. 제가 화가 막 머리까지 나면서 감마파로 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마파까지 가 마라 이때가 버릇을 고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럼 버릇을 고치려면 감마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자들은 이거 많이 해요. 남편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 감마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그래 감마파로 가자. 야! 해도 남편이 끄덕도 안 해. 그럼 뭐라 그래? 기절해 말아. 기절을 해서 쓰러져야 남편이 뭐요? 혼이 나가지. 예. 네. 여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우리가 참 나쁩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길들이려고
감마파로 갔다가 애꿎은 컴퓨터 하면 깨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 약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새도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때 컴퓨터 집어 던졌지? 그래서 제가 바보가 돼버려. 똥돼. 예? 예?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던지기로 했어. 예,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절해 본 사람은 뭐예요? 한번 기절해서 재미 본 사람 자꾸 기절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 나라는 게요, 여러분. 왜 내가 그럴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이렇게 착한 이상구 박사가 훌륭하고 선하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말이 안 되는 쪽으로 휙 갔다가 휙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이 들 수도 있고 정신이 뭐요? 정신 나가면 엉망진창이 돼버려. 아차 해서 정신 나가면 이거는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래서 정신 나가버리면 그 착한 남편이 뭐예요? 꽃뱀한테 붙들려가지고 네. 은행 저금한 거 다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놓고 나중에 되면 뭐예요? 내가 정신이 나갔어, 그때. 아, 그러니까 정신이란 게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뭘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제, 예, 우리가. 오늘 강의 제목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뇌가 있고 이 뇌에서 뭐가 발생한다? 뇌파가 발생한다. 이 뇌파가 우리 몸의 신경체계를 통과하면서 뭐가 된다?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는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다. 그러니까 내 팔을 봐도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가 될지 나쁜 파가 될지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게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 강의실을 들어오기 전에는 베타파를 가지고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내 팔을 지금 찍어보면 베타파 한 사람도 없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그 놈의 새끼가 이거 오늘 전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이제 강의는 안 듣고 뭐예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계속 배타파요. 간실이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지금 강의가 재밌어가지고 맞다 맞아. 그래.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잡생각 있어 없어? 잡생각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베타파가 알파파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 강의 시간만은 여러분의 정신이 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는 시간,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럼 지금 다 알파파야. 왜? 잡념 하나도 뭐예요? 없잖아. 지금 뭐 암이 어떻게 될 건지 뭐 걱정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방구석에 탁 들어가면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발을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강의실에 있었던 알파파가 방에 가면 베타파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꾼 거예요? 알파파를 베타파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베타파를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지금 그 베타파가 알파파가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니죠.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 내용 속에 있는 좋은 뜻이, 그 뜻이 좋은 알파파로 여러분의 베타파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파는 결국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반응하고 있다. 박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뜻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이렇게 머리도 만져주고, 또 옷깃도 뭐예요? 여며주고, 이런 걸 어릴 땐 좋아해요. 3살, 4살, 5살. 가다가, 8살, 9살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뭘, 어떻게 해요? 특히 남자애들. 내가 지금 큰 애가 다 됐는데 왜 자꾸 엄마는 나를 애기 취급하는 거야? 이게 남자의 소위 곤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나타나요. 근데 여자들은 어른이 돼도 그거를 뭐예요?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모들 만나면 자기들끼리 언니, 뭐, 동생,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너무 만지고 어린애들, 특히 다른 친구들 있을 때 엄마나 이모가 그렇게 해주면 뭐예요? 창피해. 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이 결혼 생활이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안 쉬워요? 옆에서 아무리 별 문제 없이 잘 사는구나 그래도 다 문제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저는 지금 75세요. 75세요.
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7살도 아닌데 당신 이빨 닦았어 그래. 그러면 이 속에서 뭐요? 짜증이 확 나요. 근데 알고 보면 이빨 닦으란 말을 했는데 뭘 짜증이 그렇게 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는 그러기 싫어. 좀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때 또 막상 가만 놔두면 또 화가 낸다고 또 가만 놔둔다고. 그 이 남자란 게 이게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 누가 정상이냐? 제가 가만 따져보니까 여자가 정상이구나. 이빨 닦았냐고. 그리고 뭐또 손톱이 좀 길대. 아, 나참 죽겠. 내가 지금 75세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거기다가 진짜 더 싫은 게 뭐예요?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훈계. 훈계 여자가 남편한테 훈계했다 그러면 남자는 막 아무리 좋은 훈계라도 듣기가 뭐예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계를 제일 잘하는 마누라가 어떤 마누라인지 아세요? 훈계로 밥 먹고 살던 여자가 그래요. 그 훈계로 밥 먹고 살던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그럼 교사 중에 훈계 제일 잘하는 교사가 누구게? 훈육주임입니다. 왕년의 훈육주임. 여러분, 저를 존경하십시오. 저는 80이 다 돼 가는데도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매일 훈육을 받고 삽니다. 그것만 해도 위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가끔 푼다고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훈육적인 한 분 계시는 모양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뜻이 중요하다. 뜻이 나의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바꾼다. 이제,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아, 열받고 있어. 훈육을 또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 빨리 이빨 닦아. 그런데 남자가, 마누라가 빨리 이빨 닦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빨 닦으면서 기분 좋은 남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 뭐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곧 닦으려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닦으라 그래서 닦으면 그건 아주 기분 나빠. 그래서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많이 그 훈육을 참아야 돼. 아시겠죠? 예. 근데 또 여자한테 힘든 게 또 훈육 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잘해준다는 게 뭐예요?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죠. 남자는 그게 싫으니까 이렇게 자꾸 여자가 이 여러 가지 자잘한 일에 관여하고 막 그거를 남자는 왜 남자는 싫어요? 지배 당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배 당하는 겁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거는 지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남자는 지배 당한다. 특히 누구한테 지배 당한다? 아, 지배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게 남자의 나쁜 본능입니다. 이거 고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사님이 저한테 훈육을 할 때마다, 그래, 참, 어르신 말씀이다. 그래, 저 내용을 들어봐. 상구야,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상구야. 그 말을 들어봐. 그 말, 그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요? 좋은 말이야. 그런데 이 좋은 말을 안 한다는 게 여자로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자한테도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말을 하세요. 하시되, 특히 남편이 환자일 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 하세요. 하시는데,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명령조입니다. 왜 이빨 안 닦았어? 빨리 닦아! 이러면 막, 남자는 막, 한 달을 가도 이빨 닦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 지금 이빨을 닦아야 돼. 입에서 냄새를 자꾸 나고, 지금. 여보, 당신 입에서 냄새는 아주 고약한 냄새는 빨리 입을 닦으라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이 뇌파가 베타파가 돼버려. 응? 근데 그 말 맞아, 안 맞아? 맞다고! 내가 후회해보니까 냄새 고약해. 그래도 닦기 싫거든요? 그렇게 남자가 이거 웃기는 존재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여자가 기분 좋게 닦도록 만들어야 돼. 기분 좋게. 예. 네. 그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네. 네.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가지고. 남편한테 와서 대령하옵니다. 그러면 남편이 무슨 기분이요? 안 기분이야. 그러면 닦기 싫어도 닦는다고, 닦기 싫어도. 남자들 조금만 올려주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웃겨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누라 최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남편한테 올까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사랑의 표현이 아주 둔해요. 특히 경상도, 충청도. 네. 자, 경상도, 충청도 남편들은 하도 사랑의 표현을 안 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뭐라고 물어봐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뭐라 그러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봄은 모르나? 다 그래, 봄은 모르나. 내 사랑은 뭐요? 이 안에 있다. 여자들은요, 사랑 안에 있는 거 알아도 그거 가지고 만족 안 합니다. 알아도 소용없어. 여기 있으면, 어떻게? 이거 해라, 이거. 왜? 여자는 이거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효과 없다고. 근데 또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이거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안 맞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바꿔야 돼. 아름답게 바꿔야 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사랑만이 있어도, 안 주면 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병 좀. 자, 이 물병이 이상구다, 이 말이야. 그 이 물병 안에 든 물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 이상구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화초야. 그런데 이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막에 딱 막아놓고 입도 뻥긋 안 해. 그럼 꽃은 뭐예요? 점점 시들어가. 저 물이 저렇게 있는데 왜 안 줄까? 한마디도 말도 안 해. 네. 안 주는 거야. 이게 마개를 열어서 드디어 뭐예요? 조금이라도 부어주면 캬 생기가 도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특히 부부간에 오신 분들은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 투병기간이라는 기간이 참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고, 이때까지 참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이야,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부어줘.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 한국 남자들은 여보 나 당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하면 기어 올릴까봐. 해보세요. 그러면 말 더 잘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생체 전자파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져? 뜻에 따라서. 그래서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그냥 베타파가 알파파로 싹 변해요. 그때 유전자가 회복하고 켜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친다 그래요? 말씀으로 고친다 그래. 그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병을 고치는 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고친다. 그런데 유전자 회복은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일 때, 생체 전자파가 좋을 때는 뇌파가 알파파일 때, 알파파가 때, 베타파가 알파파가 될 때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크으, 여러분. 그래서,
한번 아 그래서 그동안 사랑을 이 병 속에만 넣어놓고 뚜껑을 안 열었던 거를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그 지금부터 다 부어주면 그 부어주는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내 뇌파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 오신 분들 다 한번 서로 한번 안아줘 보실래요? 네. 자, 안아줘 보세요. 안아줘. 자, 자, 앉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안아가지고 할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안으세요. 네. 안으세요. 네. 안으세요. 뽀뽀하세요. 와, 좋아요, 좋아요. 예. 참, 이상구 박사 강의는 잘하긴 잘한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선생님한테 뽀뽀 절대로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하네요.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때 변한다니까요, 뇌파가. 예. 이때요, 여러분, 눈물 나요. 어떤 경우에나 내가 왜 이렇게 안 했던가? 이거는 딱 내가 마음을 먹고 이건 그 뭐예요? 결국 자기를 자기가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 내가 왜 뽀뽀를 해? 이런 잘못된 자기를 그래 이 말 맞아. 그 극복할 때 그게 이제 진짜 상대방에게도 느껴져야 느껴져요. 찡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잘 오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강의가.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좋은 뜻이다. 진선미의 뜻,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뜻.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부터는 옛날에 그 사이가 나빴던 그런 이제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아름다운 신랑 생각나는 모양이네. 눈물이 고이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말로 사랑합니다가 뭐예요? 에? 에? I. 에? 아이시대로? 아이시. 제가 일본서 이 뉴스타트 강의할 때, 그 포스터를 많이 붙였는데, 시내. 제가 그, 치바에서 많이 하고, 치바, 그 다음에 또 어딘가, 했는데, 동경서 신주쿠에서도 하고, 그때 포스터 그 강의 제목이, 아이노 겐강가쿠. 발음을 잘 했는지 모르겠다. 알아들었어요? 아이노 겐강가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건강학. 건강학. 아이노 겐코. 그 사랑의 건강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뭐 개똥쑥,
또 뭐요? 냄새 나는 거? 청국장 이런 거.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거보다 정말 내 뜻이, 내 내면적 환경이 내 유전자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